자, 우리 공연의 바나다의 대표적인 순서죠. 키워드로 알아보는 공연 소식입니다. 첫 번째 키워드 뭐죠? 네,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소개할 키워드는 바로 치유입니다. 매년 축제마다 슬로건을 네. 내걸잖아요. 올해에는 치유, 어떤 의미로 내걸으셨을까요?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. 클래식은 사람의 병을 치유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다 있죠.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. 맞아요, 맞아요. 그 중에서 클래식 중에서도 최고봉인 오페라를 통해서 뭔가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병을 치유하고 싶었고 이겨내고 싶은 어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올해의 주제는 힐링, 즉 치유 이렇게 저희들이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.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. 특히 이 순수 정통 이런 음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그 피해가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어떻게 두 분들은 어떠셨어요? 많은 음악회들이 취소되고 또 연기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. 처음에는 일단 공연 객석하고 직접 만나질 못하니까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음악회 같은 걸 출연을 했었는데 빈 객석을 노래하니까 이게 에너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박수를 쳐주는 호응이나 이렇게 같은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아, 정말 계속 이렇게 빈 객석에 노래하는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도 굉장히 많이 됐고 그다음에 공연을 찾으시는 분들도 공연을 직접 못 들으시니까 이게 방송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시니까 그런 데서 좀 갈급함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명주 씨는요? 공연을 제 삶의 큰 부분이다 보니까 공연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그런 빈도수가 적어지고 그 사이에 갭이 많아지니까 생각할 시간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. 제가 늘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못하게 되고 아 내가 이 소중히 오는 이 무대 하나하나가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더 모든 것을 쏟아 넣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도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일상이 멈춰버려서 또 일상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된것 같아요. 그리고 무대가 있어야 존재하는 이 공연 예술계에서도 특히나 그 부분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치유라는 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뭔가 삶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. 자신을 좀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, 선생님? 저는 좀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저의 어떤 감성과 감각이 무뎌졌다고 생각하거나 이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더 가집니다. 네. 근데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것 같은데. 그렇죠, 그렇죠. 엄청 받습니다. 스트레스 모든 게 아실 것 같은데. 예. 그럼 김은주 씨는 어떻게 자신의 슬럼프를 극복하시나요? 일단은 어렸을 땐 저희가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음악을 시작하는데 그렇죠. 음악이 직업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음악에 지쳐갈 때가 있잖아요. 이제 맞아, 맞아.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방법은 없습니다. 그냥 잘 먹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음악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한번 해보는 거죠. 나를 생각하지 예를 들면 정치학 책을 한 거를 정치야. 읽는다든지 그렇지. 아니면 음악이 감사하겠다. 전혀 저희가 하던 일과 다른 분야일 거예요. 갑자기 영어 회화를 한다든지, 네. 갑자기 엉뚱한 걸 해보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그거를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집중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즐길 수 있는데 금방 에너지가 충전되면 노래를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다시 시작하게 되는. 사랑하는 음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나를 돌아가는. 발견하는. 네. 어쩔 수 없습니다. 우리 임명주 씨는 어떠세요? 저는 알고 있어요. 우리 어떤 거? 지금 방금. 예? 네? 어떤 거예요? 먹어야죠, 일단. 아, 명수 씨 드시는 거 그냥 우리 좋아하시는군요. 학교 다닐 때도 그 앞에 분식집에서 그 볶음밥 이렇게 싹그 밑에 팔대까지 이렇게 싹 깔아가지고 불러붙죠? 그거 많이 헤쳐먹었어요, 이렇게. 드시는 거 숟가락으로. 이렇게 과거가 나옵니다, 여러분. 그렇게 통학을 하다. 하시려거든? 볶음밥을 긁어먹어라. 거기서 이미 나온다. 그게 내 수석의
그 비결이다. 비결이다. 네. 그거 몇 개 긁어 먹다 보면 그냥 싹 풀리는 거죠. 그렇죠? 아, 네. 아 먹을 걸로 슬럼프 너무 넘기시네. 심오한 대답을 준비해 왔는데 볶음밥 하나로 이렇게. 민정 씨는 어때요? 민정 씨는? 저 볶음밥이요. 아니 저는 뭔가 제 앞날이 좀 불안하거나 좀 힘들거나 고민이 되는 정체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힘들 땐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전시관이나 공연장을 찾아요. 그러면 뭔가 예술 작품으로 굉장히 치유받고 어루만져지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런 걸로 저는 항상 슬럼프를 극복해왔던 것 같아요. 요즘 슬럼프인가요? 아, 많이 가고 있어요, 공연장. 대구로 가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아, 가야겠다, 가야겠다. 좋습니다.